오늘 피플 공감의 초대 손님은 콧대 높은 이 동유럽 이 클래식계를 작은 지휘봉 하나로 완전히 제압하신 근성과 집념의 자랑스러운 한국 예술가입니다. 지휘자 이영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동유럽 거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대개 뭐 베를린 필이나 빈필 정도면 이게 훌륭하다 아니면 동유럽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동유럽의 음악 수준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아주 높은 곳인데 여기에서 이영철이 뜨면 표가 팔린다. 와우. 자,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국내 공연도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셨고요. 요즘 국내에서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1년에 거의 250일 정도를 외국에 있다 보니까 예. 가족에 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제가 항상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은 그냥 저희 애들하고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이게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 아직까지 익숙하신 이름이 아닌데, 사실 뭐이 그쪽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정을 받고 계시지만 이번에 국내 무대는 이분이 처음이셨죠? 네, 예. 처음이었습니다. 고국에서의 데뷔 무대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통은 지휘할 때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예. 아무래도 한국 무대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근데 또 하나는 또 새로운 걸 알게 된 거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클래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또 예. 한번 느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제 편견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예. 저를 보는 편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다 배제되면서 순수하게 제 음악을 사랑해 주셔서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주의를 하기 전에는 호르를 연주하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유명한 주의자들을 보면요. 집안 자체가 음악가 집안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클래식에 이렇게 젖어 있다거나 또는 예중예고를 나와서 그렇게 성장한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주의자님께서는 19살 때 단지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호른을 딱 그거를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셨나 봐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예. 너무 어릴 그렇게 때 노는 걸 좋아했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예. 사업하시다 보니까 좀 이제 이렇게 체계적인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에 취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한 악기가 호른이었는지, 남들이 안 하는 악기라서 시쳇말로 그냥 그 악기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글쎄요, 뭐 건지. 무조건 들어가는 악기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악기든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음악을 처음 대할 때는 사실 저희 집안이 음악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예. 뭐 호른이 어떤 악기인지도 몰랐고 네. 사실은 부모님 걱정 그렇잖아요. 예. 뭐야 이제 공부도 잘 못하는데 대학은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뭐 체육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누가 이제 이걸 좀 하면은 네. 그런 이제 제가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님의 네.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그 처음에 뭐 크라리넷도 하고 첼로도 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혼을 하다 보는데 적성이 참잘 맞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좀 특징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제가 적성에 맞으면 지는 걸 싫어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이제 처음 시작할 땐그 제자들도 많고 이제 뭐 1, 2, 3들이서 순번대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데 한 6개월 하면서 제가 바로 서울대를 칠수 있는 레벨로 올라간 거죠. 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러니까 저는 재능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남들은 이제 재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지겹지가 않았어요. Ocean that won't seem to let me go. 'Cause when I look to the sky, something tells me you're here with me. And you make it. 그런데 또 나중에 한국 최고의 호른 연주자가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른에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온다. 이게 대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근데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네. 신체적인 무슨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예. 무슨 정신,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겪는 예. 일이거든요. 이제 어쩌다,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팔이 아파가지고, 엑셀을 다 찍어봐도 아무 문제가 예. 없듯이. 그래서 연주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와. 그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제까지 연주를 했어요, 한국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예.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이두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구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팔을 불다 보니까 이 치아의 바람의 각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상황인데 이두 고쳐보고 하는데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좌절에 많이 빠졌죠. 연주 스케줄은 계속 잡혔는데 연주를 캔슬하면 이제 소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악기를 못한다. 뭐 어쩐다.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크리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황 교수님 이거에 대한 심리 분석을 좀 한번 해주세요. 사실 좀 궁금한 게요. 네. 지금도 그러면 호론을 불면 아무 소리가 안 나나요? 아니요. 그걸 제가 1년 반 만에 극복을 했어요. 아 극복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극복을 하는 동안 사실은 굉장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악에 대한 환멸을 좀 많이 느꼈죠. 교수님, 우리가 보통 그 스님들이 그 불가에서 이 선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혼란스러운 그 상기병에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이제 상기병이나 뭐 이런 거 케이스가 유사한 겁니까? 근데 지금 스님 같은 경우에는 호론을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어떤 내가 더 높은 수준에 그걸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열정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비교적 익숙해서 어느 정도 원숙한 경지에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리고 뭐 당신도 어떤 심리적으로나 다른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설명이 힘드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지만. 뭐 그러면 제가 밥을 먹기 싫다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아니요. 때때로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울증 같은 경우에 빠지게 되면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계속 몰입하시는 분들에게 이 잘 나타나는 일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마치 100m 경기하면 뭐 어느 정도 목표점에 도달했다면 더 이상 지쳐가지고 꼼짝도 하기 싫은 그거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국 호른을 놓게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 방황 끝에 새롭게 도전한 것이 바로 지휘잖아요. 그러면 이 지휘를 왜 하필 선택하게 됐는지 제가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봐 주세요. 1번 다른 악기보다 지휘봉이 가장 저렴해 보여서. 2번 얼굴보다는 뒤태에 자신이 있어서. 3번, 할 일도 없는데 학이나 하나 더 따져보는 심정으로. 4번, 지휘자만 기억하는 더러세라상이라서. 다 아니신 것 같아요. 다 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고르자면 뭐 그냥 2번 얼굴보다는 뒤태에 자신 있어서. 아, 진짜요? 제가 10년 이상을 해왔던 게 음악이었기 때문에 어떤 돌출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돼서 뭘 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예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제 막상 지휘를 하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끼가 이 지휘에서 발산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체코만 해도 아까 그 야나체크 말씀을 하셨지만 이 현대음악, 동유럽만 해도 현대음악이 조금 더 이 주류를 이루는 곳이죠. 그 현대음악을 작곡하는 그 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음악을 작곡할 때 어떤 자기 나라의 민족성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보르자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에 체코에서 연주 이제 제가 처음 체코에서 연주할 때 드보르자크를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지휘자들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곡을 연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정서를 이해하는 분. 야나체크 같은 경우도 신세계 교향곡을 300번을 연주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도전 전승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음악을 늦게 시작한 면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사회의 흐름을 좀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려면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곡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이 감동한다면 오히려 이방인이 우리의 음악을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더 이슈도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동유럽을 활동을 할 때는 대부분 그 나라 곡으로 이제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대단한 도전 정신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 원래 시작도 동유럽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은 이제 음악의 주류가 뭐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미국으로 이제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 과거에 뭐 이제 빈필이나 베를린 뭐 이런 쪽은 이제 과거의 영화를 안고 뜯어먹고 사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 동유럽에 가서 직접 도전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음악인들의 프로세스, 예를 들면 국내에서 공부하고 뭐 빈필 베를린 가서 또 고전 음악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현대 음악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서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아티스트나 작품이나 모든 걸 활성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제가 만약에 서유럽을 간다면 제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첫째. 그러려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 시장을 뚫기가. 미리 커리어를 사서 예. 가야 되니까. 아니, 예. 커리어가 없다 하더라도 매니지먼트가 저를 많이 키운다 그러면 예. 충분히 키울 수 있죠. 하지만 예. 클래식이라는 자체가 어떤 대중적인 것도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유럽, 유럽이라는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는 나라는 사실 문화를 갖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가장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연주자들인지 유명한 아티스트인지 보존 그런 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예. 아시아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의 매니지먼트에 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선생님이 상당히 다른 이력으로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뭐 표가 동의난다든지 뭐 청중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대체 그 좋아하는 게 뭘까? 선생님이 표현하시기에는 한국적 정서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선생님의 음악 이력에서 한국적 정서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됐길래 또는 그게 뭘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한국적 정서라는 건 제가 뭐 국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아닌데 제 갖고 있는 그 근본 피 그러니까 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사실 같은 분야고 폴테 피아노가 있고 같은 폴테가 있지만 그걸 만드는 거에 따라서 폴테 피아노, 피아노 폴테 이게 다 네. 변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곡이 있다면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라크마니노프 심포니 이제 3악장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보면 이런 음악이 있습니다. 다라라디라라. 근데 유럽 음악은 사실은 다라 이 쏘는 음악이에요. 전진하는 음악. 그래서 음악이 폴테가 있어도 다리라디라라 이렇게 가요. 근데 제가 느끼는 음악은 동양적인 저만이 갖고 있는 음악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리라 이러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 우리나라는 멈춤이 있는 음악에서 예. 그렇지만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어떤 그 멈춘다는 느낌 있지만 그 음악이 실제로 가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제 이미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하실 때 그 기교들이 멈춘 것 같지만 멈추지 않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드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인터뷰에서요. 네. 음악을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호른을 그만두고요. 네. 지휘 공부를 하러 유학길을 오르셨잖아요. 네. 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그냥 홀로 버려둔 채로 혼자 유학길을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은 약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가장으로서 무책임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떤가 이렇게 가족들이 좀 서운해하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참 저희 아버지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실 지휘하기 전에 아버지랑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3년만 도와달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차피 제 애들은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의 손자니까 네. 또 관계니까 아들 이상이니까 저희 애들을 좀 키워주시라고. 그리고 완전 부러워요.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제가 와이프랑 뭐 지금 살고 몇 년 후에 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럼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다면. 좀 젊을 때 우리가 투자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설득을 했고 또 네. 다행인 것은 저희 아빠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줬고 사실은 그 아버님과 와이프 저희 과적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죠. 자, 호른 연주자로 클래식계에 몸담아서 또 그 이후에는 지휘자로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 우리 이영칠 지휘자 음악 세계와 성공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고 나머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의 동양인 지휘자에서 이제는 한국 클래식 영토에 새로운 깃발을 꽂은 지휘자 이영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히 센 동유럽 사람들도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오는 아름다운 선율 앞에서는 찬사를 연발한다. 이처럼 그의 음악은 전통 음악인 클래식의 새로움을 더하면서도 한국인 특유의 정서가 가미돼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지휘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천부적인 재능 덕분 혹은 행운? 한국 음악 전도사 혹은 민족주의 음악가? 동유럽에서만 인기 최고, 한국에선 아직 무명? 오케스트라 단원과
이 무명의 동양 지휘자가 무대에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싸움이 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그런 강한 태클을 겁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영칠 지휘자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대를 점령해 나가는 것은 그가 매우 강한 예술적인 싸움꾼이다.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음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딱 곧바로 찔러 들어갈 수 있는지. 지휘를 할 때, 연주를 할 때 너무 즐겁게 정말. 가끔 저도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내가 정말 즐기고 있을까? 그럴 때도 있는데 선생님 연주를 보면 항상 너무 즐겁게 하세요. 모든 곡이든. 이영칠, 그의 끝없는 도전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오해는 무엇인지 지금 공개됩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원래 이 오케스트라라는 곳이 네. 우리 스포츠 사회 대중보다 훨씬 더 이 헤게모니 쟁투가 심한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게 동양에서 온 네. 정말 뜬금없는 분이 와서 나의 곡의 해석은 이러시니까 당신 이렇게 연주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 악장이 딱 듣고 네가 내보다 음악 많이 하니 내가 네보다 많이 했어.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것을 다 잡아서 내가 생각한 해석대로 예. 악단 전체를 몰고 간다. 예. 이게 저는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배달 선생님처럼 예. 최배달 선생님처럼 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기인들의 행위를 봤을 때 예. 일본의 그 도장을 다 찾아가서 예. 격파하듯이 자기의 실력을 하는 건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실은 지휘자로서 가장 편한 것은 많은 나라를 도전하는 것보단 한 곳으로 오래 있는 게 편하죠. 예. 단원들도 알고 친하니까 예. 음악하기도 편하고. 근데 저는 항상 도전이죠. 왜냐하면 제가 가면은 전부 오디션이에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처음 가는 오케스트라는 왜냐하면 제가 태생도 한국 사람이고 예. 또 아시아고 또 동유럽에서 특히나 이 동유럽은 이 아시아와의 교류가 별로 없었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품도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보는데 또 오디션도 단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단원이 결정하든 누가 결정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첫 무대에 단 10분이 가장 중요하죠. 실력으로 이긴다? 예, 그렇죠. 강한 인상으로? 인상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무슨 제가 인상을 확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음악적 인상.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주의를 하죠. 이 사람이 예. 음악을 할 줄 아나, 안 예. 하나. 어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아주 피아노 심으로 다른 음악을 불어요. 예. 네. 아. 그러면 이게 저 주의자는 과연 안 하느냐. 예. 그러면 딱 그걸 지적을 하면 예. 이제 아, 저 주의자는 이제 음악을 아는 주의자다. 예. 그럼 순간 이제 조용해지고. 예.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그 안에서는 좀 이렇게 경쟁하는 게 있죠. 예. 특히 악장 같은 경우는 주의자가 만약에 자기가 봤을 때 전혀 음악을 모른다 그러면 예. 악장이 주의를 하죠. 예. 거의 단원들한테 예. 말을 하죠. 주의를 보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동유럽에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라 자체가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투자가 이제 예전만치 않다 보니까 예. 많은 이제 연습용 오케스트라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의자들이 연습하러 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주자들이 주의자를 안 보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어요. 예. 나를 보라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틀려도 내가 틀리는 거고 예. 이 연주는 내 연주고 예. 만약에 틀리면 내가 연주를 망치면 내 책임이니까 네. 일단 나를 보고 하라고. 예. 그 처음 악기를 전공했던 분들이 많으세요. 예. 우리 이영칠 지휘자도 그렇고 정명훈 씨도 예. 피아니스트로 예.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 세계적인 지휘자 마렌 보임 예. 역시 그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휘로서만 먼저 시작한 것보다는 예. 악기를 전공했었던 전공자가 지휘를 할 때 더 유리하거나 예. 거기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나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죠. 축구선수가 축구선수 안 하고 바로 감독하면 축구선수들이 따르지 않듯이 예. 이 리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도 떠나지만 음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자라는 것은 한 음악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피아노는 피아노만 알아면 안 되고 모든 음악 알아야 되다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주의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그 왜냐면은 그 리더가 됐을 때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만약에 이제 들리면 그게 또 충격이 돼요 심리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 항상 어디 가도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자기가 연주도 되고 어느 정도 기량이 있을 때 주인을 싫어하는 게 아주 좋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단원들을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연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연습을 하게 되면 3일 연습하고 바로 연주니까 3일 네. 동안 그 사람들하고 친분을 많이 쌓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음악적인 친분을 많이 쌓아요. 저를 믿게끔. 근데 이렇게 이제 동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뭐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체가 뭐 심지어는 문학도 문단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누가 이 추천을 해서 등단을 하는 과정에 따라서 뭐 헤게모니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주어지는데 우리 그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국내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거나 가지고 계신 케파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좀 덜 알려져 계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초연을 했는데 그게 감격적이었다는 표현하실 정도 이것은 아마 마음속에는 국내에서 이러한 어떤 풍토에 의해서 왠지 조금 소외되거나 배척당하는 부분들을 나는 실력으로 결국은 내가 서고 말아서 이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인데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선들 혹시 어떤 불편함 없으셨습니까? 아, 뭐 그거는 제가 음악을 시작할 단계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예고도 안 나오고 음악적인 과정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 처음부터 음악을 따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제가 연주자 활동할 때부터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분이 어떤 비난하면 제가 이제 순응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저는 뭐 제 힘으로 동구권에 혼자 가서 지금까지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예. 그나마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저는 19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음악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사실은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극복을 못한다는 거죠. 과거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옛날에야 뭐 유학을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문 상태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학생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러 전곡 연주를 한 것이 화제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음악들이 아직 고전 음악에 몰입되어 있고 새로운 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연주를 자주 안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새로운 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감상자들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곡은 자주 듣는 곡을 자주 연주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휘자들이 쉽고 연주자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새로운 곡은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곡을 자주 함으로써 사람들이 들어야만 거기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거지. CD로 듣는 거, 라이브로 듣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예. 감동이라는 것은 연주회를 자주 찾으려면은 자주 많은 곡을 연주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느 단체를 어느 오케스트라를 가도 같은 곡을 같이 안 하는 이유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처음은 제 경험을 쌓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곡들, 잘 익숙하지 않은 곡들. 심지어 저번 달에 제가 어떤 곡들을 연주하셨는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예. 갔는데 거기 이제 도네츠크라는 곳인데 거기 프로코피에프가 태어난 예. 곳인데요. 그래서 프로코피에프 필하면 오케스트라인데 예. 프로코피에프 오케스트라이면서도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4번을 한 번도 연주한 적이 없어요. 소음처럼 들리니까. 예. 아니에요. 악보를 구하지 못해요. 악보를 못 구해서? 왜냐하면 그 악보 자체가 외국 브랜드에서 그 나라가 돈이 없다면 그 예. 악보값이 너무 비싸서. 예. 근데 제가 제 자비로 그 악보를 구입해서 그걸 초연한 사람이 접니다. 한 인터뷰에서 지휘자는 음악가인과 동시에 정치가여야 되고 사업가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클래식계에서는 지휘자로서는 연주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저번에 로얄필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느꼈던 건 뭐냐면 로얄필이 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라는 걸 떠나서 제가 연주할 때 왕족들이 왔더라고요. 예.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클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많은 양의 투자를 음악에 하는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봤을 때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중국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감독 장우라는 감독에 의해서 영화를 만들어지면서 하나씩 거기에 이제 중국이라는 문화를 섞어 들어가더라고요. 네. 첫째로 들어갔던 게 이제 음악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건 사실은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저희 나라를 알라고 하려면 우리나라가 투자를 해서 음악을 알리든 뭐를 알려야 되는데 네.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지휘자를 되면서 느꼈던 거는 저보다 훌륭한 연주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연주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아. 사실은 좀 더 왜냐하면 좋은 조건에서 정확하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가 좀 가벼운 질문만 드리죠. 예, 우리 시청자들이 재미있으실 만한 예, 예. 우리 보면 이 지휘자들이 예. 화려한 몸짓을 하지 않습니까? 예. 카라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은데 근데 말년의 카라얀을 보면 힘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음악이라는 것이 지휘자하고 이미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사인만 줘도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해도 연주가 가능한데 굳이 거기에서 예. 화려한 몸짓같이 보이는 것은 청중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순간에 도취되기 때문인가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쇼맨십이 예. 많은 주의자는 청중에 보여주려고 하고 예. 또 아니 도취된 사람도 있는데 사실 청중들이 그걸 보면 알거든요. 예. 저 사람이 지금 도취돼서 주의를 하는지 아. 쇼맨십을 하는지는 그 누구 다 알고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이 왜 벌이도 안 되고 참 그러고 난데도 계속 그 끈을 못 놓냐면은 거기에 대한 성취도라는 것은 일반 사람 느끼지 못하는 거지. 예.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연주가라고 얘기했듯이 예. 아인슈타인이 다 이뤘지만 그런 성취도를 극대화하는 예술하는 사람밖에 못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제 사회에 어떤 살기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음악에 대해나 예술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즐기는 사람만이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죠. 네. 그 어떤 마에스트로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가 그 순간 느끼는 감정, 그 음악의 홀의 분위기, 음색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음악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 해서 레코딩마저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카라얀 같은 지휘자들은 아예 이 편집해서 아예 녹음을 해서 잘라 붙이는 것까지 불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쪽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만 하는 연주자가 있었어요. 예. 그럼 제가 하는 말은 그럼 산에 가서 하시라고. 증답을. 그럼 자기 만족인데 예. 못하러 연주하냐고. 가서 예. 혼자 만족하면 돼요. 음악가라는 것은 대중을 의식하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관객이 없는 연주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영칠 지휘자님께서는 한국 연주자들 협연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리랑 같은 한국 곡을 연주를 딱히 진행하신 것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런 이유에 있어서 외국에 오래 계셔서 한국이 그리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그런 아리랑 같은 곡을 청중들이 들을 때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감동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250일은 있지만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한 번 들은 사람은 아, 저 나라가 마음에 와닿는다. 그럼 어느 나라 관심을 갖거든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모래시계가 굉장히 히트했을 때 그 주제 테마가 러시아 곡이었거든요. 네. 그게 전통곡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러시아 누구냐고 찾게 되듯이 관심을 갖다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고 어떻게 저런 문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알 수 있는 건 경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이제 외국에서 활동한다면 우리가 교포사회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단 한 번도 한국의 연주자들이 뭐 제대로 해서 동구권이나 우리가 건너는 데서 한국의 음악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세르비아 벨그라드에서 한국 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조금만 뭐 어떤 투자가 더 있고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다면 더 많은 곡을 할 수 있었지만 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하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너가 저 주의자가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정하다. 그러면 제가 한국곡을 하지만 그것도 상업체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곡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구 쪽에 보면 우리의 정서가 좀 비슷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콜리드라이 같은 이 북구 쪽에 엘리지가 실린 음악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쪽에서도 우리나라 이런 아리랑과 같은 이런 엘리지가 있는 음악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습니까?
아무래도 식생활과 모든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까 느낌이 또 비슷하죠. 예. 슬픈 거 보면 울고. 예. 그러니까 음악, 러시아 음악이 우리랑 맞는 이유는 그 가락이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맞기 때문에 맞는 것. 예술인이라는 것은 듣고 보는 게 아니라 예. 감을, 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게 심리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사실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왜 우리가 클래식을 지루하게 생각하느냐. 네. 우리가 클래식을 처음 접할 때 어느 나라 음악을 듣냐면 게르만 민족 음악을 듣습니다. 네. 사실 게르만 민족과 우리는 관계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죠. 저도 네. 사실은 바하 듣고 잘 때도 있고 뭐 네. 아직은 제가 연륜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2010년 원래 한해 스케줄 빡빡하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메이저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영국 로열 심포니, 로열 필이죠. 오케스트라는 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하셨죠 이미. 예. 로열 필 하셨고. 이제 NHK 심포니 예정되어 계시고 이제 몇 년 안에 뭐 빈필 신년음악회 초대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10년 올해 스케줄 활발한 계획과 포부 어떻게 되십니까? 올 한 해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뭐 거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 동구권에서 가장 유명한 루마니아에 있는 부카레스트에 있던 조지 에네스코 늘 초청을 받아서 두 번 연주를 하고 또 이제 NHK도 사실 그거는 저희가 제가 2년 전에 DVD를 네. 보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 특징이 오랫동안 기획을 하더라고요. 네. 한번 프로젝트를 잡으면 그래서 벌써 2년 넘게 됐는데 초청이 와서 젊은 신인 음악가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5명의 지휘자가 뽑힙니다. 네. 그래서 비엔나, 독일, 미국, 일본, 저. 그리고 네. 첫 회는 일본 지휘자가 하고 1년 동안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지휘를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아리랑을 앵콜로 좀 해보고 싶은 게 또 제 소원인데 거기서 허락할지는 모르겠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도 했지만 사실 어떤 그 새로운 도전의 어떤 길을 가신 한 젊은 그 예술가의 모습에 또 훨씬 더 우리가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바쁜 시간 중에 또 나오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정해진 길, 가야 하는 길 충실하게 가는 것만이 우리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껍질을 깨고 멀리 남들이 가지 않았던 곳, 또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고 이것이 새로운 땅이라고 개척하는 것,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지휘자 이영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 60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